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안녕하세요. 인사하자. 와우, 진짜 저희가... NCT즌의 소리 질러. 오늘은 어떤 날? 저희가... 와, 이리안이야.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야. NCT즌 소리 질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소리 질러. 네, 자, NCT는 소리 질러. 우리 그러면은 네, 우리 네. 첫 일이 했잖아요. 그래서 네. 기념으로 우리 같이 NCT즌이랑 같이 우리 다 같이 초를 한번 불어볼까요? 오케이, 아. 그럴까요? Ready? 네, 뭐. 준비됐죠?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같이 여러분, 불어야 돼요. 여러분 같이 불어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그럼 우리 네. 건배라도 할까? 어. 아쉬운데 이제 이 자리에 우리 또 우리 아홉 명의 멤버가 다 같이 또 맞아요. 하면 좋았을 더 텐데. 좋았을 텐데 첫 1위를 한 만큼 다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또 오면 되죠. 네. 와, 한 시간 뒤에 다 같이 하고 있을 거니까. 네. 와, 감사합니다. Cheers. Yo, bros. 와, 진짜. 와. Cheers. 와. 여러분들도 치얼스. 지금 댓글로도 네. 저희들의 1위를 엄청나게 축하해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늘 아, 진짜, 아까...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네. 그 컨디션 해주시는 분들이 네. 여기 케이크까지 케이크.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솔직히 진짜 좀 다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와 진짜 맞아. 진짜 이... 아 이게 심장이 뛰어. 그리고 다행히도 긴장을 너무 많이 하다가. 네. 이제 끝났잖아요. 너무 배고파. 맞아요. 맞아. 너무 배고파. 배고플 때 이제 긴장이 너무 풀렸어요. 네. 그럼 어떻게 우리 케이크 커팅을 할까 아니면 바로 들어갈까요? 아, 이거는 뭐 나중에 네. 가지고 가서 우리 전원하고 아, 그렇지, 네, 그렇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럽시다. 네. 좋다, 그러면은 좋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리고 저희가 또 M 카운트다운에서 네. 1등을 했잖아요. 네. 얘기 다 했는데. 네, 얘기 다 했어? 상관 없어. M 카운트다운. 아, 네. 아, 감사합니다. M 카운트다운 아니에요. M 카운트다운에서 1등을 했는데 네. 정말 이번에 제가 이번 활동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은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서 얻는 아. 결과구나라고 생각을 맞아요.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많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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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활동 멋있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엄청나게 또 뭐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관리요? 어떤 관리를 했어요, 자니 군? 약간 적당히 먹고 아,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예스. 밤에 야식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예스.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좀 좋은 날이니까 그쵸. 좀 많이 사실 먹자는 지금 시간에는 의미로. 원래 먹으면 안 되는데 네. 오늘은 먹방이니까 먹을 땐 네. 먹고 먹을 땐 와, 먹어야 그쵸. 그리고 우리 오늘 목요일이 바로 저희가 첫 1위를 한 날이죠. 체리밤 컴백한 지 딱 한 주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주 어땠어요? 우리 재밌었어요? 아니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진짜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갔어. 이게 진짜 빨리 지나갔어. 일주일이 지나간 게 난 아직도 안 느껴져. 맞아요. 맞아요. 우리 어제 어제 컴백 안 했어? 어 아니 무리스 괜찮았어. 살리려고 노력했어. 진짜 진짜 빨리 지나갔고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체리밤 활동 남은 활동도 아, 굉장히 빨리 지나갈 맞아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야.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2주차입니다. 네, 네. 이제 사랑해 맞아요. 주세요. 네. 아직 신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맛있는 거를 또 먹기 전에 네. 저희가 있는 이곳 같이 먹어요가 어떤 특별한 먹방인지 알아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때마침 네. 여기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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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뉴판이 있어요. 메뉴판이 그렇죠. 있는데 이걸 저희가 설명해 줄 텐데 네. 어, 한번 읽어주세요. 와우. 같이 먹어요는요 아티스트도 팬들도 행복하게 배부르게 먹기만 하면 되는 먹방 팬들과 와우. 같이 먹고 싶을 때 언제든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면 오케이라고 네. 있습니다. 근데 네. 같이 먹어요래 네. 룰이 있어요. 오케이. 네. 아 이게 오늘 진짜 가장 중요해요. 어,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를 완밥 하면은 아~ 방송이 종료가 된대요.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메뉴를 저희가 다 먹으면은 방송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아, 조절하면서 먹어야겠다. 그쵸. 너무 일찍 먹어버리면은 네. 그대로 방송이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거고요. 더 빨리 먹는 습관이 약간 있잖아요. 아 근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래 다 못 먹으면 어떡해요? 아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네. 혹시 음식이 남는다면은 네. 같이 먹어요?
공식 벌칙을 수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 네. 일은 없네요. 아쉽게도 벌칙당이 네. 받을 일은 없네요. 네. 아, 근데 벌칙이 아마 팬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실 수도 있는 벌칙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건데요? 네. 아마 벌칙은 좀 이따가 공개를 해도 나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편하게 일단 먹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마음 편하게 됐든. 먹으면 돼요. 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이트 터키 모습. 예. 그래도 아무리 제 팬분들이 좋아하는 벌칙이 나와도 이게 먹고 싶어서 다 먹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아, 맞아요. 네. 열심히 다 먹겠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먹방을 하는데 네. 약간 우리 개인적인 서로의 뭔가 먹는 방식이라던가 스타일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중에서 제일 위험한 인물은 누굴까요? 가장 빨리 먹고 빨리 먹는 사람. 빨리는 윈윈인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는 아마 빨리 먹는 거는 빨리 먹는 거는 저 빨리 먹는 거 같아요. 마크도 빨리 먹어. 우리는 근데 약간 천천히 먹고 오래 먹는 스타일. 저희 이렇게 4명은 그냥 먹는 거를 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맛을 음미하려고 노력하고 네. 이런 맞아요. 편이죠. 천천히 네. 오래 많이. 그리고 제가 스타일. 옛날부터 생각했던 원리가 있지만 뭔가요? 밥 인간은 입이 하나입니다. 그게 네? 무슨 말이죠? 그래서 네. 먹을 죄송해요. 해봐. 인간의 입이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먹을 땐 먹고 그 삼키고 얘기를 하고 또 매너 있게 에티켓 있게 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빨리 말을 하고 싶어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그럼 이따가 음식 나오면 빨리 먹고 빨리 얘기를 하고. 네. 마크 군은 와 월남쌈인가요? 대박. 와, 감사합니다. I saw the nun on it.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네. 저희 집에 가져갈 거예요. 아까 잠깐 보니까 네. 여기 또 체리가 있어요. 네. 저희가 체리범이라고 해서 또 체리를 또 이렇게 썰어서 주셨는데 월남쌈에 최초로 한번 넣어서 네. 한번 드셔보시라고 했거든요. 원래 월남쌈 안에 월남쌈입니다. 파인애플 같은 것도 넣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있나요? 아마 또 달달한 달콤한 체리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네. 그리고 또 저 감동받은 거 있어요. 뭔데요, 왜요? 제가 그 설문조사 할 때 오이를 못 먹는다고 썼거든요. 네. 오이를 빼주셨어요. 근데 오이를 먹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오늘은 오이 좀 참는 걸로. 와, 괜찮습니다. 형 그럼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 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 오이는 제가 먹어드릴게요. 우리가 이걸 먹을게요. 네. 네. 역시 네. 형은 나의 오이. 네,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오이가 뒤치고. 먹기 싫나요? 아니, 안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그럼 바로 먹어도 되나요? 아직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 이게 이제 네, 네 월남쌈입니다. 월남쌈. 와. BGM까지. 우리 재현 박사님께서 정식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뭐라 월남쌈. 이것은 말이죠. 여러 가지 재료를 많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굉장히 다 몸에 좋은 재료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몸에도 좋고 보기도 좋고 네. 맛도 좋고 맞아요. 활동 그런 중에 음식입니다. 먹기 딱 좋은 음식이에요. 그렇네요. 맞아요. 건강하고 야채도 많고 네. 그렇고 많이 먹어도 살이 별로 안 찔 것 같은데 네. 이제 겨우 네. 음식이 나왔는데 하트가 100만. 와. 감사합니다. 또 100만을 돌파했는데 여기 많은 분들이 월남쌈에 체리? 월남쌈이 얘기가 많아요. 아, 진짜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희가 궁금하시죠? 해보고 저희가 네. 해보겠습니다. 또 체리는 비싸서 못 드신대요. 이렇게. 아 진짜요? 네. 저희 또 체리 네. 밤이 있는데 네, 네 맞아요. 체리 밤이 있잖아요. 이게 체리가 없어도 이게 저희 음악 체리 밤을 들으면서 월남쌈을 먹으면 또 새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리 DJ 레디오 DJ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리 밥이죠. 아, 체리 네. 밥!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야, 근데 네. 그 뭐지? 그러기 전에 되게 네.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그 저도 몰랐는데 네. 네. 이제 딱 식사를 이제 하면은 야자 타임으로 해야 된다고. 야자 타임? 아 정말요? 아, 네. 일어나. 막 원래 무슨 타임? 야자 타임. 야자 타임? 그러면 네. 밥만 하는 거. 아 뭐야? 무슨 야자 타임입니까? 네. 그냥 밥을 먹을 때 그냥 편하게 밥을 먹어야죠. 무슨 소리야? 이런. 시작했나요? 시작됐어. 아 이 멘트를 마크가 한 걸 보니까 네. 정말 꼭 해야만 하는 야자 타임인 것 같아서 네. 바로 시작해봤습니다. 아. 태용아. 얌얌 잘 먹을 준비 됐니? 네. 아, 네. 준비됐어? 아, 네, 얌얌 이게 아예 반대로 되는 거죠, 지금? 네. 네. 그쵸. 그렇다. 너가 나보다 생일 빠르잖아.
근데 그래요, 제가, 맞아요. 아, 그치. 그러니까 맞아요? 존댓말 해야지.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네. 그 야자 타임이 야식을 자꾸 먹는 타임. 그래서 아~ 야자 타임. 아, 그쵸. 도영아. 일단 이 비밀 네. 끝나고 얘기해볼까요? 네, 그 야자 타임은 숙소가서 하죠. 네. 네. 숙소가서 하시고요. 오케이. 이번에는 네. 저희가 이제 자꾸 맛있게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네. 아, 진짜 자꾸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자꾸.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먹을 야자 타임? 한 3분 동안? 그러면 자꾸 먹으면 되는 거예요? 3분 동안 계속 먹으면 되는 건가요? 근데 또 그 시간이 3분이라는 시간이 우리 NCTzen의 식욕을 네. 범! 시키는 거예요. 폭발시켜서 그 3분 안에 다른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방송 내내 저희랑 같이 먹게 만들어야 돼요. 와, 그래서 약간 먹방. 네. 그러면 최대한 맛있게 먹으면 그렇죠. 되는 거죠. 오늘 월남쌈 파는 집들이 약간 대박 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 24시간이 많아요. 맞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먹방. 네. 일단 여러분 이제 그쵸, 음식을 앞에 두고 이러면 안 돼요. 네. 자, 얼른 그 3분 시작해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3분 짧다. 3분. 바로 시작할게요. 야자 오케이. 타임 시작할까요? 네. 예. 자, 그럼 야자 타임 시작!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같이 넣으면은 아니야 괜찮아? 시간이 없어 같이 넣어. 같이 넣으면 붙잖아. 아 그러네. 이거 그래. 오래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월남쌈부터 이렇게. 먹어? 아니야 더 해야 돼. 너 거 딱딱할 걸. 아니 내 거 말고 형 거 먼저 해요. 난 단 거부터 먹어. 역시 막 체리부터. 아 일단 저도 체리부터 좀 먹을래요. 이거 말하면 안 된대. 아 진짜요? 그죠? 감탄사는 아, 감탄사는 와우. 와 이게 이 라이스 페이퍼가 너무 부드러워요. 라이스 페이퍼가 너무 부드러워. 어때요 도영이? 너무 맛있어. 나 이거 먹었거든? 밥? 이거 먹을래? 진짜 밥. 맛있어. 와우. 먼저 먹을까? 이거 꺼내봐야지. 월남쌈은? 어떡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시작을. 자, 이거 원래 손으로 꺼내는 거죠? 아닌가? 손으로 꺼내야 되나? 이거 펼친 다음에 Like everything. A little bit of everything. You don't want it. 그리고 여러분 아, 맞다. 얘기하면 안 되지. 저는 바로 그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탄만 할게. 우리끼리는 얘기해도 돼. 아, 우리끼리는 얘기해도 돼? 어. 그럼 나는 바로 체리랑 새우랑 이렇게 막 섞어서 먹어볼게. 그거 알아? 밥 먹기 전에 초콜릿 먹으면은 더 많이 들어간대. 그래서 너 초콜릿 먹고 왔잖아. 그래서 나 여기 대기실에서 초콜릿 먹고 왔잖아. 역시 진정한 먹방의 준비자세야. 좋아. 맛있다. 이런 자세 좋아, 도영아. 어이구. 이것도 넣어봐. 그래. 그리고 칠리 소스. 이거 왔어? 이것도 넣어야 돼. 여기. 어? 고기랑 자 일단 야채만 여기 이거 좀 바를게요. 그 반 가져가. 어 칠리 너무 매워. 칠리요? 칠리 진짜 매워. 아니 맵다라기보다는 근데 진짜 월남쌈 오랜만이다. 땅콩 소스랑 칠리 와, 소스랑 나 써. That's good. That's good. 갑니다. 와 월남쌈이 그리고 먹기도 재밌어. 먹기요. 이거 어떤가요? 인기가요? 한계가요. 미안. 진지도. 진지도. 체리 넣었어요? 응. 어때요? 맛이 안 느껴져. 오. 아 이게 월남쌈은. 땅콩 소스네. 그쵸, 월남쌈은 당연하지. 땅콩 소스네. 아니야, 칠리 소스야. 아니야. 개치. 캐치 미 나우. Oh my god. I'm so sorry. Oh my god. I'm so sorry. 이게 맛을 느끼려면 뭐야? 에? 사모님. 말도 안 돼. 사모님. 나 아직 한 개도 못 먹었어. 사모님. 아니, 그냥 끝이에요, 이제. 나 아직 한 개도 못 먹었는데. 자, 그만. 아,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어, 말도 안 돼. 이제 NCTzen에 집중. 말도 안 돼. 아 너무 짧은데? 너무 안 돼. 그만하래. 한 입만 먹어볼게요. 아 근데 안 돼. 그만해. 아니야 막립까지 봐줄게. 오케이. 막립까지 봐줄게. 아 왜냐면 이번에 나 진짜 체리 약간 제대로 넣었거든. 기대가 되나 그러니까. 진짜
진짜 그러면 마지막을 되게 길게 먹을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잔이 먹고 체리쌈 소감 표현 한번 해볼까? Cherry, oh, okay, I got it. I got it. 완전 체리밤 먹밤. 와우 역시 래퍼. 오 맛있어. 아 죄송해요 진짜. 뭘 그렇게 죄송해. 아 근데 너무 맛있어서 와. 먹은 거에 집중 진짜 와, 와, 맛있어. 와. 예. 아. 응? 맛있어? 역시. 네. 맛있어? 네. 마크야. 어? 아니. 와, 댓글에 와. 우리 네. 3분 먹방이 아니라 3분 정수리 방송이었대요. 아 죄송해요. 근데 정수리 왜 정수리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음식을 보느라 이거밖에 안 보였다 이거. 아 정수리밖에 안 보였네요. 죄송합니다. 아 네, 진짜 그럼. 너무 맛있어. 여러분. 어? 근데 네. 우리 형 우리 NCTzen들이 또 먹으래요. 응? 정 먹으래요. 맞아 먹으래요. 먹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네. 체리 있잖아. 네. 어. 월남쌈은 체리야. 와, 월남쌈은 체리야. 진짜요? 지금 모든 월남쌈 가게 분들 여여. 빨리 체리를 넣으세요. 그래야지 성공합니다. 안에 하나 있어. 형 거. 어. 뺄까? 니 거 넣을래? How's that cherry? You taste that cherry? 아, 네 맞아. 이제 우리 네네네. 집중. 이제 우리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맞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제가 네. 방송 전에 몇 네.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팬분들이 저희의 같이 먹어요 출연 소식에 그렇게 축하를 해주셨대요. 와, 네, 진짜. 그렇죠. 먹방은 진짜 축하할 일이 맞아. 저희 처음이잖아요 또. 아, 처음이니까. 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제일 많은 축하 메시지가 그간 먹방을 정말 소원해온 우리 재현 씨. 재현 씨. 와, 축하하는 메시지였대요. 축하합니다. 맞아요, 그랬나요? 네. 아, 또 네. 이렇게 또 이 맛있는 또, 음식을 맞아요.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 진짜 좋아요. 그래서 배너 사진도 V의 배너 사진도 센터가 네. 재현이었대요. 와. 그 이유가 팬분들이 역시 먹방 센터는 재현이. 아 그래요? 영먹 영먹 센제. 그 정도였나요? 네. 영먹 센제죠. 몰랐네요. 영먹 센제라고. 네. 네. V.A.B 인정한 먹방 센터 재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역시.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가끔씩 네. 계속 재현이 먹방 이러면 네. 옆에 있는 사람 좀 서운해요. 아 맞아요. 저도 약간 자신이 있는데 이게 그 있잖아요. 그 예전 방송에서도 무슨 그 보시면은 그 이제 맛 표현이나 네. 이런 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아 그래서 이제 약간 먹방 그런 타이틀 생겼는데 잔디도 어떻게 먹방에 아 저는 오로지 표정. 아 잔디가 네. 아니고 잔이죠. 잔디 라디오가 나오니까 잔디가 있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옆머리에 잔디가 있네요. 네 잔디죠. 네? 왜? 1이니까 봐준다. 아, 맞다. 1이니까 봐준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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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이 제일 기대한 멤버가 어찌 됐든 간에 잔이랑 우리 도영이랑 재현이였대요. 그렇죠. 아, 네. 저희가 사실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셋이 그 고깃집에 가면은 테이블이 셋이 다르죠. 테이블에 앉아요. 네. 아. 그래서 길게 먹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네. 이제 마크 씨가 한번 또 터지면 네, 터지면 아, 맞아, 맞아. 진짜 네. 끝이 없어요. 특히나 뭐 치킨 같은 거 먹으면 치킨 피자 아, 예. 네, 굉장히 저도 이게 딱 그 언제 되게 랜덤으로 오긴 하지만 이게 먹긴 해도 계속 약간 먹을 수 있는 그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하루 종일 배고파요. 아, 진짜. 이게 계속 배고파가지고 Yo, are you not hungry? 배 안 고파? 형, 배 나만 배고파? 나만 배고파? 맞아요. 계속 물어봐요, 하루 종일. 오늘이 맞아. 약간 그런... 그런가? 네, 네. 아까 긴장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런가? 근데 반대로 도영이 형은 이제 막 음식이 진짜 맛있어서 막 먹는데 표정은 안 변하고 입만 이렇게 뭔가 맞아요. 맛있게 먹어서 사람들이 아니, 몰라요, 아니, 맛있는지 맛없는지. 아, 그래요? 제가 그런가요? 네가 못 봐서 그래. 못 봤어요? 그 도영이는 눈으로 표현해. 아 눈을 안 봤네. 이게 눈썹으로 먹는 순간 네. 약간 이런 느낌. 아 나 그러면은 나, 한번 먹어볼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먹어도 돼요? 어, 먹어봐요. 한입 허용 건? 저희 고마워. 다 먹어도 돼요. 아, 싸울 싸다 먹어도 돼요. 간단하게 드세요 그냥. 아니 그래도 이왕 먹는 거 형들도 싸고 있어봐요. 야 누비가 우리 계속 먹고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우리 먹고 있어도 돼? 저도 먹어야 돼요. 먹고 있어도 돼요? 아 그래? 먹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아 진짜? 네. 만약 또 너무 빨리 먹으면은 또 빨리 헤어져야 되잖아. 그러네. 오. 나 이거 제대로 한번 써봐야겠다.
아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 소스가 아, 나 원래 소스 많이 못 먹는데. 여러분 여러분 마크가 월남쌈 만드는 거 한번 보실래요? 아 왜요 왜요? 이거 라이스페이퍼 한 번만 보세요. 아 왜요? 라이스페이퍼 다 된 거 한 번만 보세요. 다 된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오 마이 갓. 과자 드시게요? 아니요 약간 좀 안 읽어야 돼요. 아 쌀 과자? 예. 약간 좀 안 읽어야 돼. 마크는 또 밥을 좋아하잖아. 그렇죠. 밥을 많이 넣네.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네. 네. 많이 먹으래요. 아, 와, 엄마 어, 어떻게 너 고기 빠뜨렸다. 어? 물에 고기 빠뜨렸어. 아, 미안해. 괜찮아요. 고마워요. 어떻게? 와, 근데 이게. 아, 근데 나는 갑자기 그게 궁금하다. 여러분들은 야식 보통 뭘 먹어요? 야식? 제 치킨이요. 아니 우리 너네 말고 NCT 아. 너네 먹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왜, 한 명씩 얘기해봐. 알긴 알지. 그럼 나 뭐 먹어? 너? 어. 너 안 먹어. 정답. 먹을까요? 저 준비 다 됐어요. 네네. 아 다 한 번씩 봅시다 우리. 네 아, 봅시다 우리. 그렇게 부담스럽게? 오케이. 와우 진짜 입이 커 진짜 빅마우스. 와 좀 억진데 좀. 아 왔어 역시 월남쌈은 이게 뒤늦게 옵니다. 와 어때 아, 눈으로 표현하는 거 보셨어요? 아 네, 이거입니다. 아, 네 감동이 말이 뭐 안 나와. 아 너무 맛있네요. 네, 아니, 좀 씻고 얘기하는 거 맞죠? 네 댓글에 오늘 중 제일 집중한 모습이라고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고 있어요. 네. 오늘 중 그러면 우리 음악 방송도 하고 왔는데. 네 통틀어서 네 오늘 아, 제일 집중하는 모습. 그게 또 어떤 분은 세상 흐뭇하고 좋다 도영아라고. 와, 어이구야. 역시 우리 나도 24시간 먹는 방송 하고 싶다. 24시간이야? 계속 먹고 싶다. 우리 엄마가 항상 얘기했던 게 네. 제가 우리 뭐 맛있게 잘 먹으면 아 이쁘다는 것처럼 팬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아 마치 엄마의 마음으로. 아 잘 먹네. 우리 엄마도 늘 그래. 먹는 거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하지만 엄마도 잘 먹지. 저번에 제가 또 도영이의 집을 한번 놀러 갔었잖아요. 네. 네. 도영이 어머니가 또 엄청나게 챙겨주셔가지고 네 그날 한 이틀. 안 먹어도 됐어요. 그날 아, 이후로. 네. 와, 그 정도 되세요? 진짜 많이 먹었어. 그때. 사실 이건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잔이 군이 저희 집에도 놀러 온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 연습생 때. 네. 좀 많이 놀러 왔어요, 제가. 몰랐어? 네. 아, 그 졸업식 때? 아니, 그냥. 그때 그러고 나서. 아니. 어, 맞아, 그때. 어, 그냥. 내가 초대했어. 그때도 진짜 맛있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도 태웅이 형부님이 또 엄청나게 음식을 잘하십니다, 네. 태현이도 아. 음식 잘하잖아요. 그치야? 아, 좀 더 해줘. 먹고 있어가지고. 엄마 칭찬 좀만 더 해줘. 어머니가 저는 태용이 형 어머님이랑 전화 통화도 했어요. 나도 했어. 나는 형은 다 하지 않았어요, 태용이요? 네, 거의 다 했어요. 어머님 전문. 어머님 전문이란. 난 태용이 누나의 결혼식도 갔다. 아 맞아. 맞다. 나 you wore a suit. 배터리야. 예. Yeah. 배터리야? 나는 태용이 형. 조카 사진 봤어. 맞아. 난 태아 사진도 봤어. 태아 봤어. 나는 처음 봐야지. 나는 태용이의 사랑을 느꼈어. 와우. 뭐. 너무 갔어. 리액션 왜 이래? 리액션 왜 이래? 잘 한 입 먹고. 엄마 칭찬. 댓글에 엄마 칭찬 내가 해드릴게 나도 데려가줘. 오. 네? 재현이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제일 맛있게 먹는 사람. 예, 재현이가 아. 진짜 맛있게 먹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맛있게 먹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먹고 싶게 만들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얘가 먹고 있으면 제가 배불러요. 오 역시 엄마네. 그게 너무, 엄마의 마음이야. 아, 역시. 그리고 이게 재현이가 또 모든 음식에 약간 매력을 느끼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맞아요. 맞아. 약간 또 이런 것도 시도해보고 이런 것도 시도해보고. 아, 맞아. 영향이 그래서 있어가지고. 제가 또 그 우리 요리 대회에서 1등 하지 않았습니까? 오. 와. 내가 아까도 그 대기실에서 재현이가 빵 먹는 걸 보고.
진짜 애가 먹는데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거야. 같이 먹었잖아.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서 얘 봤다고. 형 바쁘던데? 그러니까 나도 먹으면서 봤는데 그랬다 이거지. 아까 이 빵 먹는데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알아요? 뭔데요? 제가 그 빵 먹고 싶어서 잠깐 옷 갈아입고 왔는데 그 빵을 숨기고 자기네들끼리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 뭐라 그랬지? 어? 그래서 형이 뭐라 그랬지? 여기까지 여기 방송 분량. 그래서 제가 숨겨놨다가 그 다시 딱 꺼내줬는데 얼마나 행복한 미소를 보이면서 가져오라고 하던지. 바로 아니 그때 내가 도영이, 그 얘기했잖아. 역시 도영이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태영이가 또 민망하다 막 화났다가 민망할 때가 있잖아. 그때 귀여워지는 거 알아? 맞아. 막 알지 알지. 너 그런다. 안 그런 척하지 마. 에이 그 정도는 아니다. 뭐야 그게. 너 그래? 아 똑같았다 솔직히. 솔직히 인정. 어. 뭐? 인정? 막 인정했다. 마크도 인정? 막 인정하면 진짜 끝이야 진짜. 아 그냥 이런 거. 재현아. 네 형. 너가 맛있게 보이고 막 표현하기 도전. 아 알겠습니다. 아니 체리 넣었어? 아 체리 넣어보겠습니다. 체리 한번 넣어보자. 체리 밤. 아 내가 아까 넣었다니까? 맛있다니까? 달콤하다니까? 너의 표현도 있고 재현이 표현도 있어. 알겠습니다. 일단. 사람 혀는 다 다르니까. 월남쌈. 너무 달콤해 난. 냉혈 인간. 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뭐라고? 자, 재현이 표현도 들어보자. 사람 혀는 다 다르잖아. 그렇다고요. 아, 먹겠습니다. 잘했어. 뭐야, 와. 아, 이거 카메라 의식하면 안 돼, 재현아. 그냥 너가 느껴. 흥부터 좀 그런데. 어때? 어때? 이 오물오물할 때가 너무 귀여워. 나. 맞아, 이게 입 모양이 아. 있어요. 맞아.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체리가 오고 있어? 체리가 살짝 어 빰빰빰빰 지금이야? 빰? 체리가 살짝 까꿍했어. 어 까꿍? 까꿍 까꿍 했는데 팔차기 안 해? 아직 팔차기 안 했어? 안에서 뛰어 안 놀아? 어 상큼하네 체리가 있으니까. 아 진짜? 그러면 막 느껴지긴 했어? 어린 애들이구나? 약간 그 약간 아마 8살 때로 돌아간 느낌인데. 오 아이들의 그 플래시. 상큼해. 제가 어렸을 때는 체리 한 번도 못 먹어봤었는데. 마크야 댓글에 네 너무 잘 먹고 말은 안 하는 것 같아. 말 좀 해. 야 사실 진짜 빨리 말하려고 빨리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내가 그걸 느꼈어. 월남쌈의 매력을. 야, 진짜 귀엽다. 월남쌈의 매력을 느꼈어. 일단 얘 양손으로 하는 거 진짜 귀여워. 아 페이션스가 있어야 돼. 이거 생각보다 빨리 안 돼. 일단 그리고 제가 느꼈어. 월남쌈의 매력은 먹고 그 대박이에 바로 오진 않고 좀 약간 맞아. 약간 뒤에 와요. 그리고 그 재료의 순서가 있어. 소스 난 소스부터 먼저 넣는 게 좋은데요. 아닌가? 나만 그래요? 나도 그래. 아 소스부터 먼저 넣어? 나도 소스가 그래.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야 여기 양파도 있어. 이게 많은 분들이 마크야 네 너를 챙겨주래. 저요? 그래가지고 형이 만들었어 너를 위해서. Oh, really? Oh, dude, that looks good. Dude, it's good. Oh, bro, wait, one bite? Can you do it in okay, one let's bite? Okay, let's go. 할 수 있어? Okay, 할 수 있어? I can do it, I can do it. 우리 하지 마. I can do it, I can do it. 와. 가져가. 우리도 서로 싸주기 할까? 야. 표정. 표정으로 보여줘. 월남쌈은 또 이마... 서로. 그러면 서로 비밀로 하고 싸주기 할까? 그래. 뭘 쌌는지 비밀로 하고 싸주기 할까? 좋아. 월남쌈은 그래. 서로 싸줘야 제맛이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재현이가 나한테 내가 도영이한테 도영이가 재현이한테 일단. 뭐? 어? 뭐라고? 이렇게 옆 사람한테 할까 오른쪽으로. 어. 아 그래. 그러면 도영이가 잔이한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태용이 형이 싸준 거 먹어야 돼 그러면? 진짜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아무거나 넣어. 형 그 거기 있는 것 중에 오이만 빼줄 수 있어 잠깐? 일단 그러면 제가 진짜. 요리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종은 왜 있어요? 아 데코? 아, 데코야? 그런가 봐. 안 돼. 아니야 나 이거 먹방 봤어. 이거 다 먹으면 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요? 저기 작가님이 그렇게 써주셨어요. 도영아 뭘 본 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 써주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 먹방의 긴 역사를 바꿔버릴 뻔했어요. 죄송해요. 이게 도영이가 가끔씩 그 아는 척할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이게 항상 제가 좀 똑똑하다 하니까 좀 미안해. 스스로 믿는 것 같은데. 네. 도영아. 진짜 미안해. 아니야 근데 도영이 똑똑해요. 근데 형이 더 똑똑해.
감사합니다. 뭐 드실래요? 뭐 드릴까요? 저요 고기랑 고기랑 많이 고기랑, 고기랑 새우 고기랑. 저는 무엇보다 태영이 형의 건강이 야 그거 와 저는 무엇보다 태영이 형의 건강이 너무 걱정되거든요 항상. 왜요? 그 정도면 저는, 배에서 새싹이 저는 자라겠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태영이 형의 건강이 태연이 보면 배에서 새싹이 자랄 정도로 저는 진짜 항상 태영이 형 보면 진짜 너무 이제 형이 춤을 너무 이제 열심히 추고 나면 아 그렇죠 가끔씩 이제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이죠. 야 예능으로 가야 되나? 예능으로 가? 건강에 아니요? 리얼로 가야지. 어? 그냥 마음을 담아주세요 형. 아 진짜?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다 쓴 다음에 얘기를 할까 다시? 자 저는 좀 완성? 다 저는 다 썼어요. 저도 다 썼어요. 제가 다 썼어요. 아 잠시만요. 그럼 저만 남았네요. 이야 잠시만요. 진짜 와. 형만 생각했다 진짜. 이게 안 끊어져. 마음 다 담았어. 어? 아 안 보여줘도 돼. 그럼 눈 감고 먹을까? 눈 감고 먹을게 차라리. 저는 약속. 태용이 형 내일 양치하는데 새싹 나오는 거 아니야? 소스 뭐가 좋아요? 네? 소스는 저 땅콩 소스랑 땅콩. 칠리 소스 좋아해요. 둘 다요? 네. 형 저 죄송한데 토마토 별로. 네? 그냥 드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릴레이로 갈까 그러면? 아 맞다. 태용이가 새우 좋아한다 그랬어. 네. 야 그럼 이제 릴레이로 갑시다. 이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리고 다 같이 씹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태용이가 일로 올까? 아 태용아. 제가 형 주러 갈게요. 어. 태용아 진짜 날 믿어봐. 진짜 맛있을 거야.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난 근데 난 진짜 사랑을 담았어. 이제. 준비됐어요. 진짜 잠깐만 잠깐만. 나는 딱 맞춤형으로 만들었어. 거의 다 했어. 네. 자 그럼 여기서 태웅 형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질문 하나 할까요? 네. 아, 오케이. 네. 다들 요즘에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예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소스를 왜 부으세요? 찍어야 되는데. 아 찍어야 돼요? 네. 저 지금까지 계속 부어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일 많이 먹는 거 요즘? 네. 제일 많이 먹는 음식. 제일 많이 먹는 음식? 수박? 네. 수박 먹는 거예요, 맞아요. 숙소에 우리 여름이 돼 보면 수박이 많이 맞아. 나와. 어 잠시만요. 와 페이퍼. 와 페이퍼. 우리 와 뜨거운 물. 와 와. 이제 더 빨리 와. 먹을 수 있게. 와 네. 뜨거운 물. 와. 저도 다 했어요. 아 끝났나요? 오케이 릴레이 갑시다. 릴레이 릴레이. 네. 그러면은 처음이 형이. 그러면 그래, 그래. 도영이가 형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면서. 아 덕담 덕담. 오케이 괜찮다. 좋아 좋아. 형이 있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아름답다. 바로 바로 얘기하기가 바로, 아 이게 아, 못하는구나. 그 그러면, 새우 입이 하나라니까요. 그렇네. 진짜 먹을 때 입이 막, 우리 마크는 틀린 말을 천잔데? 안 하네 진짜. 오케이 okay, ready? 오케이. 마음까지 담아서. 뭐 그렇게 기쁜 웃음을 주세요. 어때 마크 사랑이 느껴져? 많이 났어. 사랑 마크야 방금. 사랑으로 가득 채웠어. 오 마크야 너 마크야 유사야 씹어 씹을 수 있어. 마크야 마크 호흡이 안 나는 거 마크야 예쁘게 좀 먹어라. 천천히 먹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응 맞아. 너 먹는 동안 우리는 하나 더 먹고 있을게요.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 진짜. 아 괜찮아. 제가 재현이 형한테 드리겠습니다. 요. 와 와. My half. Half. 오. My half. Half and half. 오케이. 막 원래 이런 말 좀 못하는데. 이건 뭐지? 이건 뭐야? 되게 괜찮다. 약간 신금나. 역시 맛있어. 역시 맛있어. 역시 아 근데 맛있어. 마크는 맛있는 거 별로 안 따지지. 저는 마크가 굉장히 싱겁게 먹는 거. 오 역시 맛있어. 맞아 마크는 소스를 싫어해. 어, 역시. 그래서 케첩도 안 넣고. 맞아, 사실 그죠. 좀 싱겁게 먹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태영이 형. 건강해질 것 같아. 이거 기대된다 진짜. 우리 형 진짜 아프지 말고. 진짜 형만 생각하는. 형 아프면 진짜 아프지 나 아프지 말고. 형 아프면 나 마음이 아파. 와 이런 사랑해. 사람 보기 좋아. 아니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사랑해 형. 울지 마 태형 울지 마. 감동으로 울지 마. 아 울지 마.
들어가 들어가 한 입이야. 와우 와우 와. 근데 이게 먹여주니까 기분이 좋네. 아 괜찮아. 물. 기분이 좋네. 아니 이거 이것 때문에 말고. 어 형 괜찮아요? 나 근데 뭔가 입에 넣어준 거 처음 아니에요? 어 처음이야.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원래 안 하는데. 아 마크가 원래 이런 말도 잘 안 하잖아. 너는 내 반이야. 아, 이런 아니, 말 언제 해 네가? 어, 맨날 하던데. 아 형 그래? 우리 사실 뭐 먹어. 먹어 장장. 저 형한테만 하잖아요. 지기지기 장장. 아 형 맛이. 어? 형 맛이라. 어. 도현 형이 먹기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사실 기다리지 않아요. 지금 구성이 토마토와 새우와 아니야. 양파와 아니야. 칠리 소스예요. 와 아니야 더 쉬워. 아 근데 채용이가 가끔씩 음식을 만들 때 맞아요. 얘 뭐 만들고 있지 가끔씩 생각될 때 있는데 별미를 맛있어. 만들죠. 결과가 맛있어. 병아 사랑해. 앞으로도 오래 가자. 속을 담아줄래? 역시 달라 역시. 아니 도현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뭐 10년 뒤에 절친일 거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절친. 지내시길 바래. 사랑해. 도현 사랑해. 아 궁금하다. 나도 맛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어떤 재료 넣었어요? 눈으로 눈으로 표현하는 거 봐. 와, 눈이 역시 눈이 어, 역시 눈이 기분 아예... 나빴어. 기분 나빠. 어, 야야 뱉으면 안 돼. 나쁘지 않죠? 오 진짜? 그러면 아까 제가 아까 도영이가 물어봤던 거 요즘 여러분은 뭐를 제일 많이 먹나요? 나는 여름이라 가지고 약간 마크랑 비슷한 거 같아. 우리 자주 같이 먹잖아. 수박. 이거 진짜 맛있어. 맞아. 수박. 저희 수박 많이 먹고. 그렇죠. 수박 많이 먹죠. 과일이. 여름엔 수박이죠. 그러면 오늘 수박 후식하나요? 와. 아, 진짜. 와 여러분 수박 나올지 전혀 몰랐죠. 예상치 못했죠. 네 저도 몰랐습니다. 네. 와. 와 진짜. 아니 근데. 아 근데 이 정도 양이면은 마크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너무 필요했어. 지금 이 맛에 너무 필요한 맛이야. 아 진짜요? 응. 왜? 맛이 어때? 맛이 어떤데요? 먹는 도중에 얘기 못 하겠어. 와. 와 수박은 정말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정말 분위기 메이커. 너무 달콤해는. 막 그 수박에 대한 철학이 있어? 수박에 대한 철학은 일단은 빨갛고 초록색이잖아요. 그렇죠. 아, 겉에는 그치. 초록색이고 안에는 빨갛잖아요. 그게 맞지? 아이러니? 수박? 어 죄송해요 나 진짜 근데 마크가 그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신기했대 알아? 뭐요? 밖 겉에는 초록색인데 안이 빨갛다는 거 신기했대. 아 네 아 난 그리고 진짜 수박씨 먹으면 진짜 수박 이게 생길 줄 알았어요. 배 안에서? 네 진짜로. 어 나도. 근데 지금은 그냥 먹지. 네 지금 그냥 씹어요. 과자 같아. 과자 같아. 아 수박 삼켜? 시 그 좀 씹어서 삼켜요. 아, 그럼 여기서는 약간 씹는 편이랑 약간 삼키는 편이랑 막 다 다를 거 아니야? 자 수박 드세요 여러분. 뭐 형 형 네. 힘들어 보여. 형 네. 형 어때요? 눈으로 표현하는 맛이 어때요? 네? 형의 사랑이 느껴져? 이런 사랑일 줄 몰랐네. 그래서 순수할 줄 알았어. 왜 순수했어? 자 주목. 네. 주목. 지금부터 영통짤 촬영 시간이 있겠습니다. 와. 아 영상 통화? 영상 통화. 네. 아. 오케이. 이거 아시죠? 네. 아 영상 통화. 그럼 그쪽부터 찍으면 돼? 들어가. 네. 학 저 할게요. 네. 야 근데 나 너 나 너 배불러. 우이. 이거 미션 실패할 것 같은데. 식사하세요. 아 배불러. 와 진짜 맛있어 근데 솔직히. 나 다 했어. 다 했어? 잠깐만. 잠깐만. 야무지게 드세요. 아 근데 진짜 어 진짜 오바였어. 뭐 넣었어요? 뭐 넣었는데? 토마토 두 개랑 새우 하나랑 칠리 소스 엄청 많이랑 양파 이거 절인 거. 야 건강할 것 같은데. 진짜? 난 건강하고 싶지 않아. 맛있는 거 먹고 갈래.
빨리. 김치 진짜 맛있다. 저도 찍을게요. 네. 어떻게 찍을까? 그냥 약간 우리 NCT즌들 약간 흥분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영상을 만들면 될 것 같아. 어떻게? 응? 약간 예를 들면 누가 혼자 먹고 있다. 응. 그러면 혼자 먹기 심심할 때 이 영상을 꺼내서 저랑 같이 먹어요. 오케이. 뭐 이런 거. 잔인가 먼저 해보자. 아 그쪽부터 해. 나 갑자기 시키면 나 못한단 말이야. 급수심. 급애교? 애교. 원래 잔이가 NCT에서 가장 귀엽거든요. 맞아. 사실은. 맞아. 뭔 솔? 귀요미. 귀요미 잔이. 그쵸?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에이요. 네. 사실은 저를 보여도 자기 이름 잔디라고 불러주면 되게 좋아요. 네? 저 잔디예요. 잔디? 잔이 DJ. Yo. Like grass. Grass is green. 저 찍을게요. Grass is green,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Huh?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자, 와 끝났어요. 뭔가 태용이의 영상을 보면 약간 마냥 파리에 같이 여행 온 것 같을 것 같아. 그런 옷을 입어가지고. 아 오늘요? 너의 그러네. 본인이가 아니라 너의 옷이 살렸네. 그러네. 그래도 네, 갈게요. 영통짜리니까 네. 영상 통화니까 말 몇 마디 해줘. 아 네. 영상 통화. 오케이. 영상 통화 받았어요. 네. 여름엔 덥지. 네. 더울 땐 수박이 최고야. 와우. 수박이 박수. 뭐. 오. 와. 너도 한 입. 나도 한 입. 너도 한 입. 나도 한 입. 나이스. 나이스. 솔직히 이런 거는 마크가 제일 기대돼요. 왜냐면 내가... 겉모습은 못한다고 하는데 진짜 항상 잘 나와. 아 난 오케이 맞아. 오케이 너 멋있게? 아 나는 멋있게 진짜 한다고? 못하는데 그래도 그냥 오케이 ready 오케이 ready 하이 alright 재은 형은 수박을 한 입 한 입 오케이 나는 이따 I'll call you 지금 전화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전화하고 있는 중이야. 아 근데 뭔가 와, 오, 매력 사물, 터졌다. 아 사물 개그 와. 아, 매력이 막 무리수. 근데 나 솔직히 약간 심쿵했어. 고마워요. 아 힘들다 마크야. 힘들다. 아, 형 힘들어. 잔 있어. 어떻게 해? Dude, you just gotta be yourself. 우리 지금 하트 350만 개야. 와. 와 진짜 오늘은 500만? 야, 저기요 저한테 한 번만 집중해주세요. 아니 형, 형 형은 멘트 한번 해줘요. 오케이 멘트 그냥 영어로도 해도 돼요. 밥 먹었어? You hungry? 밥 먹었어? 너 배고프니? 같이 먹을 뭐 먹을래? 같이 먹을까? 그래 오! 내가 방금 뭐를 한 거야? He did the wink! Yo! Yo! He just did the wink! 다시 보기 지금 스태프분들 다 놀랐어요 형. 저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형 다시 보기 못 봤어요. 다시 좀 하랬잖아 내가. 원래 잔이가 귀여운 매력이 있다니까요. 아 나는 지금 내가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헤드 더 윙크. 드라이드 태용이 형 이대로 괜찮냐고. 네? 이제 저를 보고 약간 아쉬워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찍고 싶어요. 아또 오케이 그치 예 태용이가 또 비밀번호가 여섯 개나 있네요. 이거 이걸로 하면 되잖아. 뭐? 아오오 우리 떡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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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체리 밤이니까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네? 괜찮네요? 기대할게요. 기대하지 마세요. 아 기대돼. 아 기대돼. 아 어떡하지? 아 무슨 와 대박 벌써부터 기대돼. 아 연출. 우와. 와. 체리를 입에 달았어. 세팅. 우와. 너무 이상한데? 나이 났다. 아니야 하나 정도면 설마 그 좋아. 설마 그 추억에 이게 태용이가 되게 그 셀카 찍을 때 잘 나오잖아. 응. 이유가 있어.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 아니야. 아니긴 내가 맨날 보는 거.
못 봤죠. 그거 있잖아요, 형. 여기 방금 옛날에 아이리스의 사탕 키스가 있다면 태용의 체리 키스. 와. 심쿵. 심쿵. 소름. 소름. 체리 키스. 소름. 와. 와, 아이리스의 사탕 키스 진짜 오랜만이다. 어? 마크야. 네. 진짜 오랜만이다. 아니야. 땡큐. 먹던 거? 마크가 옛날에 아이리스 진짜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라임이 되는구나. 아이리스의 사탕 키스. 나 몰랐어. 물을 좀 마. 그게 라임이었어? 아이리스 키스. 아, 역시 우리 래퍼. I don't know. 감사합니다. 저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네? 요. 그때 와. 마크 몇 년 전이지? 나도 아이리스. 8년 전 아니야? 7년 전? 근데 저는 아이리스 진짜 좋아했는데. 그거 약간 다시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저한테 그 나왔을 때 안 보고. 혹시 아이리스의 명대사가 있어요? 어, 있어, 있어. 마크 알고 있나요? 있어. 뭐지? 아, 뭐지? 뭐 있는데? 명대사? 네. 그... 까먹었어. 되게 기대하게 만든다. 아이리스, 아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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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밀리스. 우와. 뱀. 뱀. 오, 맨. 네. LGT진의 마음을 밤하게 만들 이 영통짤은요 셀럽 게시판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NCT 127 채널이 아닌 V쿠키 채널의 셀럽 게시판인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체리 요정 태용이 형의 깜찍한 체리 키스 꼭 확인하고 가세요. 뱀. 아니에요. 저도 찾으러 가야 되겠어요. 뭐? 뱀. 아, 재밌다. 뱀, 뱀, 뱀. 아, 근데 진짜 먹방 이거 계속 하는 도중인데, 아, 이거 진짜 안 줄어들어요. 어떻게. 아, 이거 다 먹어야지 성공이었어요? 그쵸, 이거 다 먹어야지 성공인데, 아, 진짜 많이 먹었어, 이거. 그러면 너무 많이 줄었어. 생각이 있어. 형 생각 있어. 이걸 한 번에 넣어서 떡을 만들자. 어마. 떡을 만들어서 한 입씩 나눠 먹으면 성공이야. 우리? 아, 이 쌈만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야채는요? 야채도 다 먹어야 되는 거야. 솔직히 like 아 내가 봤을 때 피할 이거 수 없는 실패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실패하라고 하셨구나. 아니야. 그쵸? 실패하고 싶지 않아. 어, oh, sorry. 해보자. 오케이. 끝까지 해보자. 음식한테 지는 거 아니야. 맞아. 음식한테 지는 거 아니라고. 해보자. 근데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할까? 아 벌칙이 뭔지 몰라요? 접시에 야채를 다 먹으면 완밥이래요. 아,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다 먹어야 되는 거네요. 아, 그럼 아까 이거는 거의 줄어들질 않았어. 태용이 형 싸줬던 그 건강쌈을 여러 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건강쌈? 응. 마크, 너를 건강을 위해서 내가 형이 하나 제대로 만들어줄게. 알겠습니다, 형.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배불러. This might be my last one. That's what you think. Oh. 재현 씨, 네 형. 정재현 너무 먹방 정신인 거 아니냐? 귀여워. 먹방 장인 정신? 네. 아 여기 억지로 먹이지 말라고 나왔거든요. 아 이게? 네. 와 역시 팬들은 우리의 걱정을 늘 하시는구나. 근데 체하지 말래요. 아니야 다시 생각해보니까 못 먹겠어. 형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힘들어 진짜. 이게 몇 인분일까 한 접시가. 형 씨 그 벌칙이 뭔지 들어볼 수 없을까요? 벌칙? 벌칙 뭐예요? 아, 벌칙 지금 이쯤에서 공개하나요? 벌칙이 뭐냐면요. There's a lot of vegetables in this one. Alright, I got this. 아 우리가 실패를 선언하면은 그때 벌칙을 공개해 주신대. 아 어쩔 수 없어요. 자존심 상해. 왜 자존심 상해요? 음식한테 지는 거 아니야. 근데 졌어. 난 졌어. 근데 이게 진짜 맛있다. 나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아 그래? 거기 이거 없었어? 그럼 이거 먹어봐. 이거 칠리 소스에 찍어 먹어봐. 어떤 거? 짜죠 맞나? 저 튀김. 짜죠 스프링롤. 스프링롤. 아 사실 저는 진짜로 요즘 밀가루를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맞아, 형이 밀가루를 좋아해. 저 밀가루 진짜 좋아해. 밀가루 밤낮 가리지 않고 좋아해. 우리 빨리 실패 외치고 벌칙이나 받자.
안 돼요. 아직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400만 돌파했어요, 하트가. 아, 그래요? 네. 궁금하다. 혹시 월남쌈 같이 드시고 계신 분? 드시고 계신 분? 그래요. 여기 와서 좀 같이 궁금해. 도와주시죠. 같이 드시고 계신 분. 우리 NCT진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죠. 잔이 학부모, 제가 봤을 때 학부모 같아요. 역시.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짜 그냥 아 구인분을 준비하셨대. 구인분. 구인분이요? 근데 구인분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다 못 먹는 게 사실 좀 아이러니하다. 아 이게 이것만 구인분이고 우리가 저희 아, 따조도 있구나. 있고 볶음밥도 있고 수박도 있고 저기 그, 케이크까지 있으니까. 근데 원래 평소 같았으면 구인분은 그냥 먹었을 텐데. 다섯 명이서? 응. 우리 그런가? 아 우리 다섯 명이구나. 구인분 우리 아홉 명인 줄 알았어 순간. 그래서 왜 못 먹지 생각하고 있었어 혼자. 오 막 어제 먹었다는 분도 계시고. 방금 먹었대요.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그 전국에 계신 여러 그 월남쌈 집에 매출을 올렸을 거야. 그 포 땡땡. 포 땡땡 분들 지금 주문 전화 오는 거 저희 때문입니다. 뭐예요? 와우. 갑자기 홍보대사? 포 땡땡. 홍보대사? 아 홍보대사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네 월남쌈 잘 먹을 자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죠. 포 땡땡. 지금은 이거 다 먹으면 인정. 이거 다 먹으면 인정. 그럼 전 포기해요. 벌칙 받을게요. 아 진짜. 근데 진짜 더 먹으면 우리 체할 것 같아. 형 그러면 같이 실패를 외치고 그래요. 할까요? 네. 우리 기분 좋게 맛있게 먹었으니까. 맞아요. 벌칙도 기분 좋게. 그렇습니다. 저희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나 아직 안 끝났어. 아 잠 끝났어요? 나 좀 더 먹을 수 있어. 역시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 사나이. 그쵸? 아직 솔직히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잖아. 나 근데 그거 왔어. 그 먹고 졸림. 에? 그러면 끝나고 이어서 눕방으로 갑니다. 맞아. 끝나고 이어서 저희 눕방으로 갑니다. Bro, don't leave us. You gotta keep your eyes open. 오, 이야기. 아, 이제 저희가 여러분 이제 진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근데 다 드셨나요? 맛있게 드셨나요? 네. 네. 그러면 하나 셋 하면은 잘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쿠키 셰프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좋아 좋아. 자 이제 실패 미션을 주세요. 봐봐. 다다다다. 오늘 같이 먹어요의 소감과 마무리 인사를 뽑은 단어에 맞게 모음으로 표현해 주세요. 아하. 뽑은 단어가 뭐죠? 아 여기요. 제가 미션 단어가 섹시, 상남자, 큐티 세 가지가 있대요. 아. 그래서 형이가 뽑자. 아 어떤 거 뽑을지 정해 주세요. 그럼 제가 뽑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정해 주세요. 나 항상 가운데 상남자. 가운데? 상남자 뽑아주세요. 아니 그 내가 안 보여. 나 아, 눈이 없어. 그러면 투시 뽑자. 눈 감고 투시 못해. 눈 감고 대형이 할 수 있잖아. 상남자 다 느껴져. 근데 좀 더 섞어주세요. 그러면 야 이거를 일자로 만들어주세요. 일자로. 네, 일자로 상남자. 네. 상남자 뽑아주세요. 고개를 꼭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네? 뽑았어요. 뽑았어요. 하나 둘 셋. 섹시. 와 섹시. 섹시. 아, 와. 오늘 진짜 정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진짜 이렇게 먹방을 하게 되었는데 네. 정말 저희에게는 처음이었잖아요. 네.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고 보람찼었는데 다들 마지막으로 뽑은 미션 카드 섹시처럼 네. 다 같이 섹시하게 마무리 인사를 오, 섹시하게 오케이 오케이 okay.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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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갑시다. 저희가 이거 아 이거 얘기는 안 드리지만 얘기는 안 드리지만 저희가 이거를 맞춰 넣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근데, 미리 네.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게 있습니다. 네. 마음이 맞습니다. 지금 바로도 네. 바로 오케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바로 그럼 자, 바로 끝나요. 다들 아시죠?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무리에 딱 네. 인사할 때 아, 그냥 한 명씩 아, 투덕 한 명씩 마무리 하고 그러면 이제 자리부터 개인 마무리 해볼까요? 일단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랑 함께해가지고 너무 행복했고요. 일단 진짜 오늘 아침부터 너무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이래도 되나 정도로 약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이거 개인 마무리 인사도 섹시하게 해달라고 하시다. 아 진짜요? 아, 네 그럼 자리부터 다시 해볼까요? 냉정한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I just want to thank everyone.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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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Sexy.
Thank you. Wow. Spending this night with us. Yeah. 아우, 네 다음 마크. 오케이. 네, 아 이번 체리 봄. 오! 오 마이 갓! 활동이 이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와, 이거 마크 이길 수 있을까, 재현이가? 이거 마크 이길 수 있나, 재현이가? 아, 오버였어. 아, 이거 재현아 한번 가자. 재현아 한번 보여줘. 싸움 남자? 일단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 같이 맛있게 먹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제 차례인가요? 네. 저는 이게 아까 눈에 보이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NCT 집 여러분들을 닮은 이 꽃이. 네, 잘 안 나오네요. 큰일이네요. 네? 다 뽑히네요. 나쁘지 않아. 다 날라갔는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태엽씨 네? 느끼가 아니고 섹시해요. 느끼가 아니고 섹시해요? 뽑아드릴게요. 나쁘지 않아. 아이고마. 이렇게 빛나는 우리 NCT진 여러분들을 아이고 목에 두른 다음에 아이고 애쓴다. 아이고 힘들다. 빨리 해달라고. 이거를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기다려. 아직은요. 그러기야, 진짜. 그러기야를. 그러기 있기 없기. 맨날 이런 식이야. 재현아, 그러기 있기 없기.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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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기. 아, 여러분들, 오늘 죄송합니다, 진짜. 알겠으니까 빨리 하면 참 좋겠다. 감독님이 진짜 완전 현실 웃음이었어. 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NCT 127한테 정말 좋은 경험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NCT 127이 될게요. 네, 좋았어요. 오케이. 저는 짧고 강렬하게 할게요. 네. 강렬하게 무슨? 이거 빌려줘? 끝. 섹시. 역시 눈으로 표현해. 얘는 좋아. 감사합니다. 와,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다 진짜 다르다. 우리 진짜 우리의 섹시 진짜 준비하겠어. 이게 진짜 마무리. 이게 진짜다. 네, 네. 틀리면 안 돼. 네, 알겠지? 이거 전체로 잡아주세요. 네. 네. 자, 가겠습니다. 자. 중간. 지금까지 우리 다음에 또. 아, 이거 하고 나서 다음에 또 같이 먹을.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잠시만요. 긴장. 아, 역시 먹방. 네, 하나, 둘, 셋. 주동볼 경기 N 3. 아 이거 틀렸어. 투덕볼 이거예요. 맞아. 아니 형 투덕볼 이거예요. 투덕볼. 오케이 다시 해주. 오케이. 하나 둘 셋. 투덕볼. 여기 랜스리.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같이 가지고 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